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친 문경시가 3개월 만에 52명이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경시는 올 3월 말 기준 문경시 인구는 71,951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52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감소 추세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371명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는 큰 변화가 눈에 띕니다. 올해 인구 증감추이를 보면 출생은 79명, 사망은 220명으로 자연 감소가 불가피하다 보니 타지에서 문경시로 전입자는 1,693명으로 전출자 1,495명보다 198명이나 많아 기와자 등을 합치면 52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경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다자녀 장학금 신설과 과감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이며 둘째는 귀농 귀촌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좋은 자연환경 덕분입니다. 특히 올해 전국 처음 시행하는 다자녀 생활장학금의 효과가 톡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 장학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문경으로의 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다자녀 가정에 진입이 늘었는데 점촌일동 교직원 사택에는 통상 본인 한 명만 전입했으나 올해는 가족과 함께 8가구인 44명이 주소를 옮겼으며 점촌 5동에는 4인 이상 가족 13가구가 57명이 전입했습니다. 넷째 아부터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출산 장려금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등록한 임산부가 올해 1분기에는 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명보다 21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신생아 출생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문경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귀농 귀촌 정책은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